약간 지금 그냥 툭 떨어뜨려서 가야 돼. 팔만 들고 달랑달랑하는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파 스튜디오 디자이너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콘 TV. 계속 덮어 보이셨어요. 네, 사전 리허설이요. 쇼에 연출이 많이 들어가서 연출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많이 하고 연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아무래도 좀 스토리텔링 컬렉션이다 보니까 이번에 다룬 얘기가 인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꿈이 직업화되면서 현실에 치여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아이의 역할은 내 어린 시절과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 프로젝트를 다루면서 진짜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팬분들한테 공고를 했고요. 실제 사연들이 모여들었는데 인서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를 오거나 직업을 인서울이 됐다거나 우리가 말하는 딱 그 인서울에 대한 얘기. 모델분들이랑 사랑했어요. 쇼 때만? 소개되는 친구들이 계속 소개돼요. 그러면 쓸만 됐다 이제. 이번에 첫 작업이 네. 소개될 거예요. 모델 인성 많이 봐요. 좋았어. 남자 모델들은 너무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용이가 세 번 쓴 게 최대일 거예요. 뭔가 뿌듯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여자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저희 색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피날레 모델은 항상 같은 친구를 쓰고 지금 한 명 한 명이 우부제가 하나씩 있어요. 티셔츠의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게 블럭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이라는 게 좀 장난감이었잖아요.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어느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연습했던 스케치북이 있고 마지막에 수능시험을 보고 미대 입시를 했으니까요. 서울로 가는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었어요. 그걸 많이 반영했어요. 패브릭이나 어떤 무드에. 우리 아이콘 TV 이름 안 붙여요? 솔밭 TV. 원단 시장에서 원단 올 때 브랜드 명을 쓴단 말이에요. 전화로 알아듣고 솔밭 이렇게 썼어요. 아, 무수광? 무수광이요. 이런 거 찾으러 가면 무수광이라고 써있구나. 제가 솔직히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소방관 편. 좀 휴머니티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번 이제 실장님 쇼에서 휴머니티를 제가 담아가지고. 근데 지금 다른 디자이너들 보니까 저희랑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부담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옷이 실용성 있고 참 부드럽고. 맞아요. 하나 없어지면 전주하세요. 알았어. 하나가 아닌데. 내가 이거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지금. 처음 촬영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왜 한희 사장님 이렇게 마이크를 빼려고 했고 이거를 떼어갈 수 있는데 이제 진짜 빨리빨리 해도 되는지 퇴근해도 되는지 묻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쇼장에서 뵐게요. 네.